안녕하세요. 마이크몰에서 무선 마이크 분석과 상담을 맡고 있는 정관이라고 합니다.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제품은 제나이저 XSW65입니다. 자, 그럼 구성품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. 간단하게 그 제나이저 XSW65에 대해서 간단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. 일단 수신기 쪽에는 이렇게 파워 버튼과 액정, 그리고 위아래 업다운 버튼, 셋 버튼, 싱크 버튼, 볼륨 노브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근데 액정에서는 지금 안테나가 뭐 어디 AB 중에 어떤 걸 사용하고 있는지, 그리고 프리셋은 몇 번 채널에 몇 번 그룹에 몇 번 채널, 그리고 RF 쪽 표기 나와 있고요. AF 표기 나오고 주파수 세부 주파수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. 간단하게 그 채널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방금 보셨던 그 화면 기억나시죠? 그 화면에 보시면 마이크 쪽 싱크 버튼과 수신기 쪽 싱크 버튼이 있었습니다. 채널을 바꿀 때는 마이크 쪽 싱크 버튼을 꾹 누르면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바꾸지 않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셋 버튼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. 셋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프리셋이 깜빡깜빡거리죠. 이럴 때 업다운 버튼을 아래 위로 올려서 혼선이 나지 않는 채널을 바꿔주시면 됩니다. 지금 제가 촬영 중이기 때문에 지금은 바꾸지 않겠습니다. 아, XSW65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, 일단 이 마이크 같은 경우는 865S의 그 컨덴서 유닛을 탑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감도에서나 음색적으로나 동급의 타 브랜드 마이크들에 비해서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음색 같은 경우는 이 밝은 음색이라는 게 너무 쏘지 않고 너무 날카롭지 않으면서 시원하게 잘 뽑아줄 수 있을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. 감도 같은 경우도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할 때 뭐 거리를 갖다가 뭐 이렇게 다이나믹 같은 경우는 좀 가깝게 붙이고 썼다라고 하면은 컨덴서 계열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떨어뜨려서 사용을 하셔도 무방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동시 채널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확장대역인 925937 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6채널에서 9채널까지 무방하게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거리 같은 경우는 보통 25m에서 한 30m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. 배터리는 1.5V AA 타입으로 두 개로 사용되며 사용 시간은 보통 6시간에서 8시간 가량 사용이 됩니다. 저는 마지막으로 감도 테스트 잠깐 해볼 테니까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. 강물이 흐르듯 구름이 흐르듯 마이크는 마이크몰. 조금 떨어뜨려 보겠습니다. 강물이 흐르듯 구름이 흐르듯 마이크는 마이크몰. 조금 붙여보겠습니다. 이번에는 강물이 흐르듯 구름이 흐르듯 마이크는 마이크몰. 음색과 감도 차이가 좀 느껴지시죠? 자, 지금까지 제나이저 XSW65 마이크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